지금도 계속 리허설을 하다가 왔는데요. 제가 원하는 대로 안될 때가 99%죠. 리허설 할 때는. 왜냐면 가장 치열하고 가장 심하게 하는 게 리허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극한의 한계까지 도달해 보는 게 리허설이기 때문에 언제나 제 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밖에 안 되지. 왜이 라인밖에 안 되지.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정말 지금도 계속 그렇게 싸우다가 온 건데요. 근데 리허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가 제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리허설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춤출 때. 예, 그래서 그게 슬럼프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거를 한 단계 한 단계 다음 걸 찾고 또 다음 걸 찾고 또 이게 되면 그 다음 게더 문제가 되고 또 이게 문제가 되고 계속 그런 연속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진짜 제 춤을 찾아가고 그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상당히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게된 거고 오히려 저한테 슬럼프는 저는 부상당했을 때예요. 춤을 출수 없을 때 그런 고민도 할수 없을 때 그런 치열한 리허설을 하고 제 거울을 보고 제 라인 왜 저러냐 뭐 이런 고민을 할수 없을 때가 슬럼프더라고요. 예, 그래서 부상을 당하고 움직일 수 없을 때 저는 가장 고민 많이 해요. 내가 발레를 관둬야겠다. 내가 뭘할수 있을까? 내가 이 짓을 더 해야 할까? 막 이런 고민도 저는 그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작업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그냥 머리를 식히고 되돌아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될 때까지 해요. 예. 새벽 2시까지 한 동작 연습하다가 안 돼서 울고 갔다가 그 다음날 오자마자 다시 연습하고 그래요. 근데 계속 그 한계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벽이 깨진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게 어느 순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계가 계단도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있잖아요.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나고 올라가는 시기는 당연히 힘들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또한 계단 올라가 있고 그렇게 성숙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또 그리고 한 어떤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아니면 제가 그런 고뇌하는 순간이 없으면 예술적으로 깊이도 더 깊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모든 예술가들의 고민이겠지만 뭐 춤추는 사람들 당연히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예술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고민하고 더 노력하고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절대로 슬럼프는 아니고요. 예. 아니에요. 도움이 못 돼드린 것 같아 죄송해요. 발레라는 장르에서요. 발레라는 장르가 다른 예술이랑 다르게 개인 연습을 할수 없는 작품이에요. 선생님도 필요하고 많게는 150명 정도가 무대에 올라가고 오케스트라도 있고 무대 스태프들도 있고 그리고 그 전체를 끌어가는 게 주역 무용수이다 보니 저 또한 당연히 그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들을 많이 느끼죠. 당연히 느끼죠. 그리고 저희는 항상 같이 연습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뭐 호두깎이 인형 같은 거 하면 거의 100명이 다 홀에서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파트너하고 저 욕하고도 싸워봤어요. 실은 제가 작업할 때는 상당히 예민해지고 제가 되게 까칠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후배들 저는 그러니까 10살 위부터 12살 아래까지랑 춤을 다 춰봤는데요. 제 파트너들이 다 하는 말이 김주원이 누구야 이름 부르면 다들 이러세요. 또 연습하자, 또 해보자, 또 이런 얘기를 할까봐 너무너무 두렵다고 하는데요. 제가 마지막 국립발레단 파트너가 이영철 씨라는 분이에요. 지금 국립발레단 수석 무용수 메인 역할을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발레단을 관두니까 울면서 누나 내 마음이야 하면서 선물이랑 카드를 줬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으로 영철아 정말 너무 고맙다. 그리고 카드를 딱 봤는데 스파르타쿠스 하면서 혼나고 호두 하면서 혼나고 해적하면서 혼나고 동계하면서 혼나고가 누나한테는 혼난 기억밖에 없대요. 근데 그 과정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누나의 진심으로 자기한테 해준 얘기들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혼란 기억들이 자기 발레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자기를 예술가로 발전시키는데 좋은 밑거름이 됐다라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마지막에 썼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술가들 되게 까칠하잖아요. 되게 다들 자기 주장 강하고 개성 강하고. 전 심하게 싸우고 저보다 나이 많은 오빠한테 화도 내보고 저도 막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근데 어떤 마음에서 오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싸울 때는 진심으로 함께 좋은 걸 만들어 가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은 오히려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을 갖고 상대를 대하면 상대도 그 진심을 느끼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대라면 불쌍하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실은 그런 되게 힘든 경험들이 있을 때제 취미 중에 하나가 명언 보고, 명언, 좋은 글귀 이런 거 찾아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을 모든 인연을 다내 인연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된대요. 대신 그 사람을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하면 그 인연 또한 다른 인연에게 소중한 인연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가슴 아파할 필요가 없대요. 근데 대신 좀 불쌍하게 생각하다 보면 좋은 마음이 생겨서 제가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대하게 되더라고요. 네. 좀 너무 미워하시지 말고 약간 불쌍하게 생각하는 토용을 조금 해보시면 어떨까. 근데 살다 보니까 정말 안 맞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요. 근데 제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진심이에요. 저는 춤출 때도 그렇게 춤추려고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순간에도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제 진심을 담아서 함께 소통하고 싶고, 누군가와의 관계도 저는 항상 진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상대를 대하다 보면 좀 내가 그렇게 까지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지? 오히려 그렇게 되더라고요. 항상 제가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스타일인데요. 나중에 후회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담아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안될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시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그 일을 잘 하기 위해 그런 진심을 담아서 노력은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안 되는 거면 정말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걸지도 몰라요. 예. 근데 대신 너무 악한 마음으로 대하지. 속으로만 생각하셔야 정말 참 뭐라고 조언을 못 하겠네요. 저 또한 완벽한 인간이 아닌지라. 네. 죄송해요. 제가 좀더 세상을 더 살고 다시 한번 만나서 네, 그때 좋은 조언을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꼭 전공으로는 저는 솔직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제 조카들이 그렇게 다들 발레를 배우긴 배우는데요. 저는 계속 얘기해요. 너무 재능이 없다. 그냥 적당히 취미로 시키자. 자세를 위해서만 시키자, 언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취미로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자세 교정하는데도, 물론 너무 과도하게 발레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저는 목에도 허리에도 디스크가 있고 온 몸에 병이 있는데요. 진짜 지금도 제가 너무 아파서 앉아있기가 조금 힘들어요. 리허설 막 하고 제가 바로 왔기 때문에 막 이런 목도 지금 너무 밖에 비가 오나 이런 생각도 지금 들고 막 이런데요. 적당히 하면 가장 다이어트 효과가 되는 게 바로 발레예요. 왜냐면 발레는 지킬 게 엄청나게 많아요. 아랫배 힘줘야 되고 엉덩이 빠지면 안 되고 갈비뼈 모아야 되고 어깨 펴야 되고 턱 들어야 되고 팔꿈치 들어야 되고 손 들어야 되고 발 아치 세워야 되고 무릎 펴야 되고 예. 그런 걸 지키면서 발레 기본을 하다 보면요 정말 살이 많이 빠져요. 엄청 제가 수다를 떨었네요. 그래서 실제로 부상을 당해서 한 1년 정도 쉰 후배들이나 뭐 저도 한몇 개월 쉬다가 오면 살들이 찢어 무용수들도. 근데 뭘 해도 살이 안 빠져요. 수영도 하고 뭐 요가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뭐 헬스도 다니고 근데 살이 안 빠지는데, 발레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바라는 게 있어요. 발레를 시작해서 관두는 순간까지 매일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기본 동작 바를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딱 일주일 하고 나면 2, 3kg가 확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몸에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신체적인 거에선 그런 게 좋고, 일단 발레는 모든 게다 음악이랑 함께해요. 박자가 있는 피아노 음악과 함께 이렇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 정서에도 상당히 좋아요. 그 피아노 음악, 그게 타악이지만 멜로디가 있는 거잖아요. 타악이지만. 그래서 그 피아노라는 악기가 아이들 정서에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 피아노 음악과 함께, 그것도 움직임이랑 박자를 같이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음악도 함께 하고, 그리고 발레는 그 왕궁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에티켓이 있고 예절이 있는 발레예요. 그래서 클래식 발레 보면 인사를 엄청 하잖아요. 이제 솔로 끝나면 인사하고, 듀엣 끝나면 인사하고, 뭐 하나 끝나면 인사하고, 예. 그리고 항상 남자가 레이디 퍼스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남자 아이들도 그 여자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배려를 배우고, 여자 무용수들도 상대에 대하는 것, 누군가 움직이기 위해선 제가 비켜줘야 되잖아요. 8명이 움직여야 되면 8명이 균등하게 자리를 나눠서 서로에게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면서 움직여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정서에 참 좋아서 유아 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마련돼서 그 아이들이 많이 배우고 있어요. 지금도 유치원에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시면 좋겠어요. 네, 절대로 전공은 안 전공은 절대로 안 하는 게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도 하겠다면 일단 자기가 정말 좋아해야 돼요. 저는 한 번도 부모님이 뭐 해라, 뭐 러시아로 유학 갈래? 이런 거안 했어요. 다 제가 학교에 자퇴서 내고 유학 가고 한국 들어와서 뭐 발레단 들어가고 뭐 하고. 저희 부모님들은 한 번도 뭐 해라, 왜 그랬니?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오히려 제가 몸이 아파서 발레를 관둬야겠어, 뭐 이러면 그래 관두고 조금 편하게 여행도 다니고, 오히려 이러세요. 그럼 엄마는 정말 도움이 안 돼, 뭐 이렇게 이런 저희 집은 이런 스타일이어서. 그리고 주위에서 봐도 부모님들의 열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든든한 울타리처럼 믿어주시는 정도면 되지. 아이들이 진짜 좋아해야 돼요. 발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근데 발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삶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걸로. 네. 네, 국립발레단에 지금 성인 발레 클래스가 있고요. 취미반. 인기 강좌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넘쳐요. 그래서 다음 달로 밀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 들었고, 많은 학원 같은 데도 그런 성인반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근데 처음 오셨을 때 발레단에 있을 때 그런 분들 많이 봤으니까, 뭐 의사 선생님도 있고요, 뭐 아나운서도 있었고, 뭐 변호사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머리가 허연 멋진 노신사분도 계셨고. 근데 다들 처음에 올 때는 이렇게 이렇게 부끄러워서 이렇게 하시다가요, 한달두달 지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네. 근데 너무너무 보기 좋고 좋은 에너지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세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자기 몸 자기 기분도 좋아지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배워보세요. 네, 발레하면 일단 어깨부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니까 이것부터 하실 거예요. 아니 괜찮아요. 저 상당히 제 성대가 흑성대, 제 별명이 흑성대. 네, 노래를 너무너무 못해서요. 떨림이 없대요. 제 주위에 뭐 성악하는 분들도 많고 뮤지컬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저는 어디 가면 노래를 해야 될 자리가 있으면 자신 있게 노래를 하거든요. 다들 되게 기대를 해요. 발레리나 김주원 노래를 어떻게 할까? 네, 그냥 생목으로 부르니까 다들. 근데 노래도 그렇더라도 자신 있게 배우다 보면 박자도 늘고 음감도 생기고 그렇게 된대요. 근데 움직임은 더 그래요. 말이라도 하지만 춤은 거의 출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발레라는 거는 막, 실은 저 이런 댄스 진짜 못해요. 저 심하게 몸치인데요. 발레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몸치랑 상관없는 운동 중에 하나가 발레인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정말로. 네. 당연하죠. 무대에 서는 게 너무너무 좋고, 춤을 추는 게 가장 제가 행복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작품들이 다 그립고 생각나죠, 당연하죠.
근데 실은 이번에도 국립발레단이랑 한 두어 번 정도 같이 하자 하다가 좀 스케줄이나 어떤 상황에 맞지 않아서 제가 못하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너무 속속들이 어떤 사정들을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좋은 작품에서 여러분들 뵙는 건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죠, 당연히.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기회들이 있거나 앞으로도 있다면 저 몸관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예. 좋은 작품들 또 해서 관객분들 만날 기회가 있다면 점막발레 너무너무 좋죠. 예. 그래서 그런 기회를 저도 좀더 노력해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클래식 발레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유리 그리가로비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젊음의 예술이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하, 발레는 젊음의 예술이야. 그렇게 러시아어로 하셨는데요. 소주를 드시다가. 예. 그러면서 받아들여야 된대요. 클래식 발레는 젊음의 예술이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클래식 발레를 출 시간이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았다라는 걸 저는 조금 느끼고요. 근데 강수진 선배님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수진이 언니라고 개인적으로 부르지만 수진이 언니처럼 그런 드라마 발레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답게 또출수 있는 발레이다 보니 그런 춤들은 제가 조금 앞으로도 많이 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여러 다른 장르와의 시도 그런 드라마틱한 춤. 근데 뭐 그런 클래식 발레는 정말 파리 오페라 발레단도 45이라고 정년퇴직이 정해져 있잖아요. 주역들은 45, 그 외의 무용수들은 40살로 정년퇴직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제 나이가 물론 사람마다 당연히 다른 거지만 어렴풋이 제가 국립발레단을 나오는 시기는 제가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가장 많은 걸 시도해볼 수 있는 가장 깊이 있고 가장 아름다운 시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면서 제가 국립발레단에 있었어요. 저는 다른 발레단에 있거나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립에만 15년 동안 있었잖아요. 15년 동안 국립발레단 수성무용수 김준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좀 자유롭게 많은 걸 보고 날아보고 달려도 보고 헤엄도 쳐보고 그러고 싶다는 어떤 생각을 가진 찰나가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최고의 어떤 움직임과 예술성을 표현할 수 있는 시기에 제가 자유로워져야 많은 활동들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 컴퍼니하고도 지금 계속 얘기 중인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저 나온 지 1년 됐나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또 여러 가지를 계속 준비하고 있고 정말로 국립발레단이나 유니버셜이랑도 좋은 역할 발레가 있으면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은 열려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좀더 자주 좋은 작품으로 뵐수 있는 기회 제가 잘 만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지난 10년간 감사했습니다.